하고 잠깐 그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친구도 있는데 하정이나 일단 끝나고 스킬도 없죠. 잠깐이야. 뭐 긴 시간은 아니고. 그다음에 혜원이 민지 잠깐 얘기 한 번까지도 할게. 되겠죠? 뭐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조금 조금씩. 자 그렇다면 테스트 자 볼게요. 오늘 테스트가 보시면 1번은 일단 어법만 좀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1번은 얘는 시제 문제였지. 그래서 as soon as가 지금 보시면은 무슨절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시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아, 지금 will가 아니라 그냥 현재 시제 are 쓰면 된다라는 게 정답이었어.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석하실 때 보니 lean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소재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리넨 뭐 리넨 셔츠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소재 옷감인가 그런 거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정답은 뒤쪽에 대절에서 이제 began 그냥 일반 과거동사 써라 이게 정답이었죠. 근거는 누구였나요? 뒤쪽에 이제 왼절에서 과거동사 쓰기도 했고 그죠? 그다음에 앞쪽에서도 이제 became이라는 과거 썼기 때문에 시제 일치고 그냥 단순 과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였고 1, 2번까지 시제 문제였고 3번은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대절에서 지금 해석해 보시면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돼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얘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닥터팀이 김 박사가 이제 권유했다는 얘기죠. 대기하라는 사실을 권유했는데 뭐 해야 된다고 권유할 거야? 어떤 이제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 사항이 되겠죠. 서류에 가해진 일 그런 것들이 비슷한 보내줘야 된다. 한 번들 전달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권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슈드가 생략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답이고 4번은 자 여기서는 이제 if절 혼합 가정법이었죠. 가정법 과거에 뭐 했었다라면 지금 뭐 할 텐데라는 혼합 가정법이었고 혼합 가정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가정법만 보고도 도대체 혼합인지 그냥 가정법 과거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때는 힌트들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by now라든지 그치? 지금쯤 그 다음에 앞에서 in 일부 진짜 얘는 앞에서 if 조정 과거 뒤에서 주절 같은 경우는 현재 과거에 뭐 했었더라면 지금쯤 뭐 할 텐데 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앞쪽에서 if 다음에 head pp 써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5번은 조동사 head pp 시리즈의 의미를 나타내는 물어보는 문제였죠.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초기 인류가 some changes in, changes in the world 하면 달에서 어떤 변화를 봤을 때 이런 의미가 되겠고 they must should have pp 하면 무슨 뜻이야? 얘는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의미잖아. 그쵸? 궁금했었어야 됐는데 왜 궁금해하지 않은 거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쵸? 궁금했다라는 내용이 맞겠죠. 그쵸? 궁금했었으면 틀림이 없다 라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must have pp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확인을 하겠고 X가 이거지? 깜짝이 맞는데 틀렸다고 저기 했는지 시험인지 여기 맞은 거지
테스트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으로 갑시다. 어퍼크 실력 다시 이번 가서 오늘 16페이지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구나. 미안. 24페이지인가요? 이상? 아, 오케이. 능수동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능동태 vs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뭐 간략합니다. 간단해요. 능수동태.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왜? 잠시만. 질문 있으면 나한테. 비밀 얘기라고 보네요. 자, 능동태 대 수동태인데 얘는 뭐 여러분들이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의미를 모르진 않을 거고 이제는 그쵸? 부부절절하게 뭐 수동태가 뭐냐 능동태가 뭐냐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 보시면은 뭐 당연한 얘기 주어 동사가 능동관계 능동태, 수동관계 수동태, 뭐 쓰나마 나란 것들을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동작을 다음에 BPP 수동태가 나타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완료형 수동태라고 나와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얘도 진행 수동태는 B 플러스 ING에 그 다음에 BPP 합친 거고요. 진행 수동태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완료형 수동태 같은 경우는 Have PP에 BPP 합친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형태상 너무 어려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불가한 동사들이 있어. 그렇죠? 어떤 동사들이 있어? happen, appear, 또 아는 거 수동태 불가 disappear, 그렇죠. 얘랑 짝꿍이죠. appear, disappear, 그 다음에 happen, 또 여러분들이 많이 낚이는 거 보이실까요? 수동태 불가한데 뭐 형이죠? occur 무슨 뜻? 발생하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뭐 비동사 플러스 occurred 이렇게 쓰면 되게 티나는데 되게 좀 약간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Have been occurred 이렇게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면 되게 있어 보여서 애들이 많이 낚여요. Have been occurred 이렇게 써놓으면 맞는데 발생되었다 이러고 넘어가다 되겠죠. 근데 안 된다는 얘기는 happening 계열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등등등 그 다음에 아래쪽에 be used to ing 같은 경우는 익숙하다라는 의미 낚인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준동사의 태를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동사에서 뭐 써야 되지? 능동 써야 되지? 수동 써야 되지? 이거보다는 준동사의 태를 더 많이 물어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투부정사의 태입니다. 투부정사의 태 같은 경우는 투동사 원형인데 그 동사 원형을 능동태로 써야 되지? 동사 원형 써야 될지 아니면 BPP 써야 될지? 라는 차이점이 되겠고 이때는 의미상의 조어를 찾아가야 돼요. 왜 의미상의 조어일까요? 왜 그럴까요? 의미상의 조어가 뭘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쓰였다고 볼 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목적도 보호 자리다. 그럼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군가요? 이 주어인가요? 누구예요? 목적어죠. 그럼 얘랑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동이지 수동이지.
얘가 직접 하는 쪽이면 to 동사 원형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목적어가 당하는 쪽이다 라고 했을 때는 to be PP 쓰면 된다.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가야 돼. 알겠지? 무조건 주어 찾아가는 게 아니야. 두 번째로 동명사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찾아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엑셀사이즈는 선생님이 해석 써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면 딱 맞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돌아가 볼까요? 1번 보시면 1번은 누구부터 할까요? 1번은 민지. 맞습니다. 정답은 B 캐트가 되겠고. 이유는 뭔가요? 송재니까. 왜 송재 써야 되는지. 주어가 누군데? The regime은. 뾰루지입니다. 맞아요. 뾰루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뾰루지가 뭐 킵하는 게 아니라 캐트 되는 거겠지.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몇 형식이었을까요? 얘가 수동태 되기 전에 5형식 수동태입니다. 5형식 수동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주어가, 주어가 원래는 이거였겠죠. Should keep fresh, 그 다음에 clean, 이거였겠죠. 나머지 이렇게. 이해가시죠? 얘가 수동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the rest라는 목적어가 주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should be kept,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는 그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he rest should be kept clean 이라고 나와있죠. 오히려 여기서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지는 문제보다는 어느 자리를 많이 물어볼까요? 이 자리를 많이 물어볼게요. 여기에 헝슬레, 도슬레를 더 많이 물어봐요. 저 5형식 수동태에서 형용사가 맞을까? 아니면 부사가 맞을까? cleanly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 하지만 5형식 수동태에서 누가 그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내려온 거니까 형용사가 맞다는 얘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석해볼까요 한번? 네. 그렇죠. 유지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뾰루지라는 것은 물로 일단 깨끗하게 유지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느슨하게 덮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꺼지고 정답 잘하셨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If you donate any of these organizations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f you donate any of these organizations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 태원이가 한번 해볼까요? 정답은 being used, 맞나요? You can be sure your money is being used. 왜 그렇죠? 네. 그 주어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돈이기 때문에 돈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죠. 쓰이는 거니까 정답 해석은 내가 네 기관에 네 한다면 나의 돈이 사람들의 가난을 네. 가는데 네.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You can be sure your money 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sure 뒤에는 대시 숨어 있고요. Be sure that. Be sure that 주어 동사하면 무슨 뜻?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확신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that 이하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실? 당신의 돈이 돈이 주어니까 is being used입니다. Be being PP니까 무슨 뜻이에요? 뭔가요? 진행 수동태가 되겠죠, 그렇죠? 쓰이고 있구나,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하는데 쓰인다?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overcome 모형식이지, 그렇지? 사람들이 목적어가 overcome 할 수 있도록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이는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문장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3번은 송이. 정답은? 그렇죠. Have been found가 되겠지. 왜? 왜 그런 거야? 지난 때 내가 가본. 주어가 누구죠? 뭐 스켈레톤이라든지 드롤이라든지 뭐 골드라든지 이런 사물들이지, 그지? 그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have found 찾은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니까 여기서 수동 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맞고요. 자, 그렇다면 해석은? 재난지역에서는 네. 일부 보수
혹은 금이 발견되었지 않았다. 주민들은 재난이 있기 전에 대피한 것이 틀림없다. 맞습니다. Must have to pee. 바로 쓰이네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 evacuating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하기 전에 어떤 재난이 있기 전에 must have to pee니까 뭐 했었으면 틀림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얘는 무슨 단어라고? 대피시키다라는 뜻이죠. 그죠? 대피했으면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 정답! 그 다음에 4번. 4번은 결국 4번이야. 4번 쉽다. 해프니. 그렇죠.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뭔가요? 그 자동사가 맞습니다. 자동사로서 완전 자동사야. 그냥 주어가 발생하다 끝입니다. 무조건 필요 없어요. 이때는 수동태가 안 된다는 얘기. 당연히 그냥 해프 쓰시면 되고요. 그럼 해석만 한번 잘 해볼까? 자연재해. 그렇죠. 뭐와 같은? 그 화산 폭발, 네. 불, 홍수, 그리고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는 네. 세계 어디에서나 매년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매년 발생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자, 여기서는 오히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능수동보다는 해프는 보자마자 R 해프는 안 되잖아. 너무 쉽잖아.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그쵸?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happens, 그 다음에 disasters, 뭐 여기다 이제 happens 이렇게 써놓는다. 이런 식으로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자, 그래서 4번은 정답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5번. 5번은 직원. Really? 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뜻이 어울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해석해볼까요? 아스피린은? 아스피린은? 네. 병을 네. 사용된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It's that of headache and arthritis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that은 뭘 가리킬까요? 고통, 맞아. 페인이죠. 고통을 가리키죠. 그쵸? 관절염이라든지 어떤 두통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6번이죠. 6번 보시면 6, 7 남았는데 6번은 하정이 비아바우드. 맞습니다. 비아바우드가 맞고요. 왜 그렇죠? 그 옷에가 좋은데 네 세장 밖으로 나오는 것이 허용돼요. 맞습니다. 허용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보시면은 앵무새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이 언어도 맞겠고. 자, 그렇다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앵무새는 세장 밖으로 나오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세장은 충분한 공간이 아니고 작업하시고 하셔. 맞습니다. That does not offer enough space as stimulation 이라고 나오죠, 그치? 이렇게 수식해주는 부분이 되겠고 세장 밖으로 나오도록 허락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Be allowed가 맞고요. 자, 7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 by 뒤에 이어지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쪽에 동명사 써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냥 능동의 building 쓸 것이냐 아니면 being built 쓸 것이냐 라는 능수동 문제가 되겠고요. 준동사의 능수동이지. 자, 그래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뭘 찾아야 되나 의미상의 주어를 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토네이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be thought to be니까 무슨 뜻? 뭐로서 생각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로서 생각된다?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서 생각이 된다. 여겨진다. 이런 의미야. 자, 그러면 한 과학자는 믿는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대절을 대시 숨어있고 어떤 사실을 믿고 있다? 우리가 we could stop tornadoes 하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모함으로써 by 빌딩이냐 being built이냐라고 나와있는데 얘는 뭐 되게 심플합니다. 왜 뒤쪽에 뭐도 있고요? giant words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쵸? 준동사의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지음으로써가 맞겠죠. 그쵸? building. 만약에 being built면 여기서 끊기고 giant words에 대한 역할이 없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거대한 벽을 세움으로써가 맞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building이 된다는 거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네모 어법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나 A번 같은 경우는 킵이냐 비켓이냐 능수동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 자, 보시면 they help to 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living birds, feathers 하면 뭔가요?
깃털이 되겠죠? 깃털이라는 것들은 have many functions,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other than flight 하면 무슨 뜻? 뭐 이외에도? 그렇죠, 나는 것, 날기 위한 용도 이외에도 다른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네이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깃털이 되겠죠? feathers가 됩니다. 자, 그 깃털이라는 것들은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to keep인지, to be kept인지, 근데 뒤쪽에 보시면 뭐가 있나요? 어, bird라는 명사가 있고 worm이라는 형용사가 있네, 그치? 그리고 동사는 keep 동사가 쓰였다? 아, 라고 했을 때는 냄새를 맡으셔야 됩니다. 몇 형식? 5형식 구조구나라는 걸 맡으셔야 되겠죠, 그죠? 뒤쪽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형용사가 쓰였다는 얘기는 목적격 보호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find라든지 아니면 keep 같은 경우 5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치? 아.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깃털이 직접 도와주는 거겠지, 그치? 어딨니로? Keep a bird a worm이 되겠죠, 그쵸? 오형식 구조구나, 라는 거. 목적어인 새를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해주는데,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함으로써? by trapping입니다. by trapping, by aging, 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죠. trap이 무슨 뜻이죠? trap. 가두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열을 가둠으로써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끊어주시면 어떤 열인가요?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열이 되겠지, 그치? 뭐에 의해서 by the body라고 나와있죠, 그죠? 보시면은 어떤 신체에 의해서 생성되는 열을 가둠으로써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은 어디에 가두나요? close to라고 나와있지, 그치? surface of the skin 하면 surface가 무슨 뜻이야? 표면이죠, 그쵸? 피부의 표면이 되겠지. 피부의 표면 가까이에 가둬놓음으로써 우리가 생각 아니죠. 우리가 아니라 새들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깃털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것 이외에도 새들이 이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깃털 덕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 뭐 어법은 쉽습니다. 그다음에 B번 보시면 얘는 딱 물어보는 게 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법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앞쪽에 누가 있으니까. used 가 있으니까 그 시리즈 물어보는 거구나, 해석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주어는 또 누구? 깃털입니다. 깃털이라는 것들은 may also be used to 라고 나와있죠. be used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쓸 수도 있고 물론 ing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동사원형 쓰면 무슨 뜻? 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뜻이고요. be used to는 동사원형, 그 다음에 그냥 ing 쓰면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역시나 조가 깃털이니까, 그렇죠? 깃털이 뭘 익숙하게 되는 거죠. 깃털이 뭐 하는데? 짝을 끊어들이는, 유혹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용된다는 attract 동사 원형이 맞겠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깃털 공룡이네, 그렇죠? 깃털 공룡의 꼬리라는 것이 carry the large fan of long feathers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fan은 무슨 뜻? fan? 부채야, 부채. 굉장히 큰 부채 모양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a structure that, 얘는 이제 동격이죠, 그죠? 그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that부터 이렇게 묶어주시면 관계의 명사적이 되겠고요. 구조는 구조인데 그게 바로 어떤 구조다, 부채 모양의 would have made a very impressive display 라고 나와있죠. display는 여기서 무슨 뜻인가요? 명사로 쓰였는데 아래쪽에 나와있을 걸. 원래 이제 명사로 쓰이면 저게 전시라는 뜻이죠. 전시. 동사로 쓰면 나타내다,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여기서는 짝을 끌어들이는 어떤 행동? 구애 행동이 됩니다. 구애 행동. 한마디로 이제 약간 그 꼬시는 행동이야, 알겠죠? 자, 구애 행동. 굉장히 인상적인 구애 행동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바로 그 fan of long feathers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레슨. 두 번째 행동이 나왔죠? 체온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까지? 깃털이 막 화려해가지고 구애 행동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쵸? 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the rest of the body 라고 나왔는데 the rest of는 무슨 뜻이야? the rest of 뭐야? 나머지잖아. 나머지 신체는 seems to 라고 나와있고 have covered 라 have been covered 같은 경우는
얘도 역시나 이제 능수동입니다. 능수동 관계가 되겠고요. 쓰임투부 정사니까 뭐뭐 인 것 같다, 뭐뭐 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능수동만 보시면은 여기서 주어가 뭔가요? 말이잖아, 그치? 신체이기 때문에 신체가 더 보이는 건지 덮여 있는 건지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보시면 in 앞에서 끊어지겠지, 그치? 그렇다면 일단은 먹는 거 없고요. 목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명사는 일단 없어. 그리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신체가 in much shorter feathers, 뭐로? 깃털로 덮여 있는 게 맞겠죠, 그렇죠? 덮이다라는 수동태가 맞다는 얘기. Be covered.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to 다음에 have PP는 왜 쓰나? 그냥 도서관에 쓰면 안 되나요? To be covered 쓰면 안 될까? 얘는 이제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데 언제 쓰나요? 완료 부정사. 여기 나와 있는 이 seem이라는 동사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aving covered라는 동사에 뭐가 있을 때 시제 차이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to have PP입니다. 완료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얘 현재고 얘가 한 시제 더 앞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필자가 얘기하기를 나머지 신체 부분이 지금 현재 뭐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기에 과거에 덮여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현재 과거의 시제 차이가 한 시제 앞설 때 쓰는 게 to have PP 완료 부정사라는 거.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고등부 가시게 되면은 시제 쪽에서는 사실 뭐 단순 과거 쓸래 아니면 현재 완료 쓸래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변별도 없습니다. 그런 거 잘 안 나오고 시제 쪽에서 나올 거면 이런 완료 부정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내신 담당 쌤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항상 네. 사이에 그 해부 PP 들어가는 게 더 이전이에요. 이게 더 이전이에요. 완료 시제. 완료 형태 뜨는 게 한 시제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문장이 seems가 아니라 원래 seemed였다 라고 썼다 라는 얘기죠. seemed면서 여기서 have been covered 그대로 썼다는 얘기는 얘는 과거, 얘는 have pp니까 얘보다 한 시제 앞서 과거 완료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seems 현재잖아. 현재 보여. 과거에 덮여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seemed have pp 쓰시면은 무슨 의미? 과거에 보였어. 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보였어. 라고 한 시제씩 밀리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심지어 have pp요? have pp요. 그러니까 to have pp는 똑같잖아. to 부정사니까 여기서 have를 head로 쓸 수 없어요.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냥 뭐만 한 시제만 마이너스 1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seems 썼다? 그럼 얘 과거구나. seemed 썼다? 얘는 과거 완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인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신체가 뭐처럼 보여? 라는 얘기. 지금 보기에 과거에 덮여 있었던 것처럼 보여. 그 다음에 seemed 쓰시면은 과거에 그렇게 보였었어. 그 이전에 더 전에 덮여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 라는 얘기. 아시겠죠? 한 시제씩 밀린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seems to 부정사 부분을 it seems that로 붙일 때 이런 시제 차이를 알고 있어야 붙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쉬워요. 능수동으로 너무 쉽지. 정답은 have been. 그럼 정답은 뭐죠? keep a threat have been. 1번인가요? keep a threat have been.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 자, 2번 보시면 볼게요. Some guys bring their girlfriend flowers 라고 나와 있는데 뭐 몇몇 이제 남성들은 그쵸? 남자들이 그들의 여자친구들에게 뭘 준다? 꽃을 선물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꽃을 선물하기도 하죠, 그쵸? 꽃 주면 좋아하나요? 솔직히 별로다. 다 좋아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 꽃선물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어떤 왕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2세인데 바빌로니아의 어떤 룰러, 통치자였다, 그죠? 자, 보시면 그 사람은 뭐 했다? Brought his lady a whole forest. 선물로 뭐 줬다? 숲 전체를 줬다니. 멋있다. 멋지다. 널 위한 거야, 그래서. 눈 가리고 가가지고, 그죠? 눈 떠봐. 자, 선물 어디 있는데? 이거 다. 기가 막히네, 그죠? 이 스피가 네 거야. 최고다, 그죠? 스케일 기가 막히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래서 그 사람이 was married to a princess from Persia named Semiramis라는 사람, 어떤 공주랑 페르시아의 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자, 그 사람이 뭐냐, who missed was missed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뒤쪽에도 mountains of her homeland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 너무 쉽죠. 뒤쪽에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고향에 있는 어떤 산이 뭐였다, 굉장히 그리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워했다는 데 missed가 맞겠네요. Was missed someone이면 이제 뭐 그녀 자신, 그쵸? 얘가 선행사인데 그녀가 그리워함을 당했다? 산이 그리워,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있는 console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치?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계단이 있는 피라미드를 또 만들어줬대. 기가 막혀, 그쵸? 자, 이제 covered with 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죠. 뭐뭐로, 뭐뭐로 둘러싸인, 그쵸? greenery and rubber forest는 뭔가지 있는 뭐로 둘러싸인? 멋있다. 낭만적이다, 그쵸? 어떤 모풀이라든지 waterfall 뭔가요? 폭포가 있는 그런 폭포로 둘러싸인 피라미드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기가 막히네요, 그쵸?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우, 귀여워. 자, B번 바로 갈게요. B번 exist랑 were exist 나와 있는데 얘는 보기만 봐도 맞추겠다, 그죠? 뭐가 맞나요? 그냥 existed가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 주어가 그냥 존재하다, 끝. 존재되어지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 성격 불가 동사. 그래서 B번은 그냥 보자마자 existed. 앞에 있는 친구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C번 볼게요. C번 보시면은 자, 보시면 the only descriptions we have of that confirm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일한 어떤 이제 설명들은 이제 confirm, 기술 묘사들은 나온다는 얘기죠. 어디로부터만 나온다? Greek writers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꿈부터 또 꾸며주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스 작가인데 어떤 작가가요? Never actually visited Mesopotamia. Mesopotamia를 실제로 방문해본 적도 없는 그런 그리스 작가에서부터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묘사나 기술 자체가. 자, 그다음에 had it been heard 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의미상의 주어만 잘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를 못 찾더라도 뒤쪽에 보시면 또 뭐가 있나요? heard 뒤에 뭐가 있나요? some great series라는 목적어의 형태의 명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쳤을 때는 보시면 당연히 head bird 이렇게 써서 능동으로 간다는 걸 목적으로 받아주는 게 맞겠지. 됐나요? 근데 정답은 missed, existed, had. 1번인가요? 정답. 그 다음 3번에 4번만 하고 쉬도록 합시다. 자, 3번인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가 are simply acting their age라고 나와 있죠. 단순히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acting their age가 무슨 뜻일까요?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나이에 맞게 어리면 어린 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not misbehaving,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이에 맞게. 자, 그 다음에 it is truly sad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죠. 진주어하는 것이 정말로 슬픈 일이야. 이런 얘기야. 뭐 하는 게? Think of the many young children who are 이런 거 있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많은 어린 아이들인데 어떤 어린 아이들인가요? Who are being punished, punishing 이런 거 있죠. 이제 punish 같은 경우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풀 수 있겠죠, 무슨 뜻? 그렇죠. 벌하다, 체벌을 하다, 혹은 벌하다, 아니면 뭐 벌을 내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BPP인 being punished가 맞습니다, 그쵸?
벌 받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다는 얘기지. 그치? 어떤 이유로, 어떤 행동 때문에 벌을 받는 건데, 보시면, that is developmentally appropriate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소식해주는 부분. 자, 그래서 보시면 뭔가요? 어떤 행동이야? 발달상으로 appropriate. 무슨 뜻? 적절한 거. 딱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행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더욱 발상에는 유아들이 됩니다. 어린아이, 아기들 같은 경우는 are punished. 역시나 송태죠. 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유로 for being naughty 라고 말이죠. 나티가 뭔가요? 나티? 맞습니다. 버릇없음으로 버릇없다라고 혼난다는 얘기죠. 버릇없다라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쵸? 그 다음에 when, 뭐 할 때? When their brains have not yet developed sufficiently to understand what is expected 라고 말하는데 자, 뭐 할 때? 그들의 두뇌가 아직은 have not yet developed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쵸? 뭐 하기에?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이해하기에 아직 발달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뭘 이해하기에? What부터가 지금 보시면 understand에 대한 이제 목적절이 되겠죠. What is expecting 하면 무슨 뜻? 기대, 예상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expected 하면은 BPP 수동태셔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맞나요? 뭐가 맞나요? Expecting, expected. 요것도 하나씩 시켜봐야 된다. 혐의야, 이거 뭐니? 혐의야. Expecting, expected. 정답은? 왜 그렇죠? 이유는? 그냥 해석. 그냥 해석. 해석해 봅시다, 그럼. 뭘 이해하기에 두뇌가 배달하지 못했을까요? 설명해 주십시오. 뭐야 여기서 왓은 그러면 의문사인가요? 관계대명사인가요? 하정아 뭐니? 관계대명사 해석은? 그들에게? 그렇죠 기대되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히 이제 발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갑들을 가지고 선생이 장갑을 끼신 거 뭐 느낌이 다르더라고. 옆에서 이렇게 쫙쫙 끼고 계시는데 작업하러 가시는 거 위압감이 들더라고. 다른 사람이랑 다릅니다. 그냥 장갑 끼는 건데, 그렇지? 자 그럼 일단 찢지 좀 마세요. 잠깐 좀 몇 번 얘기. 찢지 좀 마, 찢지 좀. 찢고 막 공을 만들어야지. 장갑으로. 공만 더 던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일단 expected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일단 보시면 it is heartbreaking이네. 무슨 뜻이야? 얘는 뭐 마인드로 그냥 heartbreaking 가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 자 뭐 하는 것이? 가슴을 주어줘. 그쵸? 보낸 것이 toddler's punishment 하면 뭔가요? 얘는 지각 동사가 되겠죠. 그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수동관계 성립되면 당연히 이제 수동 pp 씁니다. 그쵸? 자 그래서 터덜스 유아들이 벌 받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giving이냐, being given이냐. 자 보시면은 얘는 조금 주의해서 푸셔야 될 것 같은데, 주의해서 푸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가 누구니까 giving이야, given이니까. giving이 때문에 BPP 뒤에도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4형식 수동태죠. 그렇지? 주어가 뒤에 있는 명사를 받다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고 야 뭐야 목적어 있네 능동이지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 봤더니 타임아웃이야 타임아웃. 그럼 타임아웃을 부여하는 건지 아니면 부여받는 건지를 알아야겠죠. 그쵸? 뭐 할 때
When they have not yet developed the capability 라고 나와있는데 약 능력이란 뜻이고요. 뒤쪽에서 토리 형사가 수식해주죠. 그치? 진정으로 understand cause and effect는 뭔가요?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치? 인과관계를 진실되게 이해할 능력 자체를 아직 발달시키지 못했을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타임아웃은 뭘까요? 여기서 시간 무슨 뜻? 타이머 해석해보고 있니? 타이머 예습하니? 얘들아 답만 찾니? 우리 친절한 어퍼끝이 안 해주고 있지 않니? 타이머 무슨 뜻? 시간 타이머가 뭐, 무슨 뜻? 뭐야? 그 아니 궁금해서 이게 그 어법 문제 풀 때 예습할 때 읽어봐 읽어는 뭐? 해석했는데 네. 타이머가 나와가지고 타이머 아 타이머가 무슨 타이머가 무슨 타이머가 그쵸? 근데 보시면 이제 뭐 일단 being given은 맞고요. 그렇죠? 얘는 부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타임아웃을 부여받은 건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말로 이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타임아웃. 타임아웃을 그럼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야,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얘들아. 타임아웃을 부여받았다. 타임아웃을 쳤어. 그래서 네이버에 쳤는데 타임아웃이라고. 타임아웃이구나. 이게 너무 안 된다고. 단어 조사할 때 문맥상의 의미 찾으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제 찾아봐요. 찾아보고 1번 때 여러 가지 있으면 맨 위에 있는 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해석 마셔보지도 않아. 이상한 뜻 찾아. 근데 문맥상으로는 이제 3번 뜻이 맞을 때가 있잖아. 그쵸? 이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타임아웃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여기까지 하는 얘기는 뭐였어? 아직까지 발달이 안 됐는데 계속 푸시하는 상황이죠. 그쵸? 어떤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부모들이 그 시간 제한을 부여받았을 때 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한 두 살, 세 살이면 이런 건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혹은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정해놓고 시간 기한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자꾸 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물론 이제 나도 반성해야 되고요. 아들한테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뭐니? 3번인가요? 3번이 되고 가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쉴게요, 잠시만.
분산해야 되지, 너무 좋다. 이거 너무 편해. 분산해야 되지, 너무 좋다. 어우, 좋아. 쌤이랑 그 뭐지? 빨리 가고 네. 와가지고 몇 시에 끝낼까? 빨리 가야 돼. 아니, 아니. 데리러 오는 시간. 아, 오래 안 걸릴 것 같아. 네. 잠깐만. 보면 될 것 같고. 쫓아갈 정도의 각오가 있으니까 제발 보내세요. 알겠죠? 한신인 거 아시죠? 한신? 한신부터 생방입니다. 라이브입니다. 아시겠죠? 생방이니까 우리 또 지원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잘 들으시고 필기한 거나 네, 퀴즈 오케이? 그런 것들 선생님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건 아시겠죠?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 한시 전에 알겠지? 일찍 좀 일어나. 일찍 좀 일어나. 일찍도 아니다. 한신데. 한신데. 몇 시에 자니 도대체 이거는? 한 3, 4시에 자는 거 아니야? 한신 일찍이죠. 한신 일찍이라고? 세상에. 하지만 정말 부럽다. 이거 강제 기상이다. 얘네랑 6시 반이야. 내가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6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한번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이야. 아침 먹이고 시간이 좀 되면 한 30분 자고 아니면 못 자. 그래서 평균 수면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자주 깨가지고 새벽에 잘만 하면 땡 이러죠. 잠들면 또 천천히 깨고 이런 식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씩 일어나라 알겠죠? 토요일 날 한 시간도 일찍이야. 12시에 일어나야 야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한 끼 먹지 너네. 그래 아니야? 네 끼 먹어. 많이 먹어야 돼. 공부하려면 체력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1시 분명히 얘기했으면 강조했습니다. 안 보내는 친구들이 지난주에 3명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찐이죠? 6명이 3명이요. 이런 얘기가 또 만도하지만 나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3명이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분산의 능성 봅시다. 우리 35분까지죠 그죠? 35분 남았어.
자, 보시면 분사의 능수동태입니다. 얘는 앞에서 우리 능수동태 봤잖아. 준동사의 능수동태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준동사, 능수동태 중에서도 동명사,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 중에서 분사의 능수동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분사 구문에서 혹은 그냥 분사, 단독으로 분사가 명사 수식할 때 현재문사 쓸래? 아니면 과거문사 쓸래?를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현재문사, 과거문사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니까? 현재문사는 능동, 그 다음 과거문사는 PP는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라는 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능수동 같은 경우인데 결국에는 누굴 찾아야 돼? 얘도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되고요. 그 얘기는 뭘까? 꾸며주는 명사를 찾아서 그 명사와의 능수동 관계를 찾아주면 돼. 아시겠죠? 따져주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되고 있는 건지 당하고 있는 건지 얘를 찾아보시면 되고, 분사 구문의 능수동 같은 경우는 결국에 분사 구문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는 주어가 같았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렇다면 분사 구문에서 생략된 주어를 찾아서 뒷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혹은 앞문장의 주어가 되겠지. 그 주어랑 분사랑 능수동 관계 따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믿을 명사 분사 구문 나오죠. 그죠? 얘도 중요합니다. 얘도 꽤나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믿을 명사 분사 구문. 얘는 이제 동시동사가 나타내고요. 분사가 뭐뭐 분사한 채로, 명사가 분사한 채로 이렇게 쓰이고, 이 분사 자리를 물어보죠. 이 분사 자리에 현재분사 쓸래? 과거분사 쓸래? 얘를 많이 물어봐. 알겠지? 그럼 누구랑의 관계 따지면 돼? 앞에 있는 명사랑 관계 따지면 돼. 이 명사가 직접 하는 채로인지 되는 채로인지 이렇게 그 두 가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감정동사의 분사 같은 경우는 얘도 단골이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현재분사 자체가 뭐라고? 능동이래매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수동의 레벨. 감정 유발시키는 걸 당한 거니까 감정을 느끼는 거지.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여기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1번 이번엔 누구부터 해볼까? 2번은 색다르게 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policy라고 나와 있는데, policy가 무슨 뜻이냐? 정책이죠. 정책이 되겠고. 자, 정책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 문장이 어떤 네모어법 문제, 지문 중에 하나로 나왔다 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자, 보시면 됩니다. 얘가 주어는 주어겠죠? policy 자체가. 자, 그 다음에 restricted, restrict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뭐가 될까요? 이 자리가 본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해요? 문장 내에 다른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봤더니 the sale of sugar sweetened beverages in public schools 라고 있고, 다음에 여기 있는 거죠? was initiated 라고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앞에 있는 policy 수식해주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restrict가 무슨 뜻인데? 제한하다 이런 뜻이죠. 그쵸? 제한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약시키다 이런 뜻인데, 자, 보시면은 정책은 정책인데 어떤 정책? 뒤에 또 뭐가 있나? The sale of sugar sweetened beverages 라고 하겠죠. 그쵸? 얘는 이제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명사로서 누구의 이 restrict 어디니? 얘죠. 이 친구의 현재 분사 restricting에. 자, 그래서 restricting 누구 표준다? 앞에 있는 policy 수식해주면서 정책은 정책인데 어떤 정책? 제한하는 정책이 되겠죠. 목적어를 제한하는 정책이 was initiated, less all 이런 거 알죠. initiate는 무슨 뜻? 뭐하나? 개시하다. 맞습니다. 개시하다.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restricting이라는 친구가 앞에 있는 policy. 제가 의미상의 주어죠. 정책이지. 정책이 직접 제한하고 있으니까 restricting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sugar sweetened beverages입니다. 무슨 뜻? 설탕이 함유된 어떤 음료들의 판매를 제한하는 어떤 정책이 되겠죠. 그치? 어디에서? 얘는 public schools입니다. 하면은 공공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자, 그래서 지난 가을에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 정책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쵸? 요즘에는 매점 없죠? 학교에? 있었겠지. 나오죠, 지금? 야, 매점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매점이 없죠, 진짜. 매점 없으면 난 못 다녔을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메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메뉴 하찮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매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조합이 있었어.
컵라면을 먹나? 불복이라고 하죠, 옛날에. 설레임이랑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었습니다. 컵라면, 불복, 설레임 이렇게 세트. 자, 그렇게 하나 먹으면 든든하죠. 축구 한 두 시간 합니다, 먹으면. 야, 기가 막혔는데 매점이 없다니. 매점 쉬는 시간에 가보면 한 10분 쉬는 시간인데도 완전 도대기시잖아. 다 막 모여가지고 무슨 좀비 영화 줄 알았어. 창구는 용안해. 창구는 용안한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인데 창구는 용안하고 이제 아주머니한테 저거 달라고 하니 돈 주고 이제 받는 형식이. 근데 이제 그 좁은 창구에 막 몰려가지고 막 줄도 안 서요. 아 이거 주세요. 돈 넣으면서 저거 주세요. 하면서 10분 안에 살려고 사고도 올라가면 뛰어 올라가죠. 만약 5층이면 이겨야죠. 그래서 5층이거나 반이 5층이거나 근데 학년이 3학년이거든. 그래서 막 몰래 먹고 그랬죠. 찍고 있는데 못해.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소세지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거 생각하시면 먹고 있는 거 소세지 이런 거 냄새 제일 덜 나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든지 생각하는 척 하면서 그래서 많이 먹었죠. 책상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구멍 뚫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빼먹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매점이 없군요. 아쉽다. 하나의 추억이네 진짜. 왜 없어요 지금? 자, 그럼 이번에 민지가 한번 해볼까요? 코드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그렇죠. buildings가 이제 불리는 거니까 수동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called가 맞겠죠. 그렇죠. 본동사는 앞에 있는 이제 have가 되겠고 대석 과정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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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천루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죠. 건물이지, 그치? 불리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에 잘하죠. 3번 회원이. 쇼잉 맞습니다. 쇼잉. 왜 그렇게? 보여주는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야? 보여주는 주체가 누구야? 누가 보여주는 걸까요? 뒤에 뒤에 걸 누가 보여주는 걸까? 앞에 Well paid workers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이 뒤쪽에 오는 경우가 되겠죠. 주절보다 그치? 콤마 끼고 이때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친구가 되겠죠. 생략된 경우 Well paid workers가 됩니다. 그렇다면 해석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돈 잘 받고 잘 버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직장에서 더 많이 행복해하고. 그렇죠. 더 적은 돈을 받는 사람들보다. 네. 더 많은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콤마 ing 같은 경우가 이제 분사 구문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리고 뭐뭐하다 여러 해석해보시고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맞는 걸로 해석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well paid workers니까 결국에는 돈을 잘 받는 한마디로 이제 높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지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훨씬 더 직장에서 행복하다는 얘기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훨씬 더 이제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한다 보여준다.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준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뭘 보여준다? 더 많은 어떤 열정이라든지 자신감을 보여준다. 누구보다 those on lower salary 있으니까 낮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보다 약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은 분사 구문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송이. scene이나 scene, scene,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the sun and moon이 되겠죠. 그렇죠? 얘네가 애초에 분사구문 만들기 전에 주어가 똑같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략된 주어는 뒷문장의 주어겠구나 라고 보시고 태양과 달이 되겠죠. 태양과 달이 보기에 뭘 볼까요? 보여지겠죠. 그렇죠? 계속하자면 when seen 손은 밑돌 때랑 비교해보면 네. 손은 밑돌 때 태양과
발휘 훨씬 커 보인다. 맞습니다.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잘하셨습니다. 강철재 때 그다음 5번. 5번은 현 앞에 disappearing 맞나? 왜? Why? 이게 자동사. 그렇죠. 자동사라서 disappeared도 안 되고요. 안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가요? with 명사 분사구이 되겠죠, 그렇죠? with 명사 분사구문. 자, 그래서 해석하자면 어떻게 될까? I prefer to. 나는 네. 그들의 자연 서식지에서 네. 동물 보기를 선호. 맞습니다. 그러나 네. 뭐 하면서 서식지들이 놀랄만한 네. 놀랄만한 속도로 속도로. 사라진 서식지와 함께 사라지면서? 사라지면서 사라지면서? 이것은 네? 더 어렵기 시작. 그렇죠.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하는 게 자연 서식지에 있는 친구들, 동물 친구들을 보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연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라는 믿으면서 분산문입니다. Disappearing.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 7번은 감정분산인데 일단 6번 지원이부터 해볼까요? Frustrating. 맞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네. 주어가 누군가요? 주어. 네. 끝까지. 가 주어입니다. 가 주어 진주어입니다. 그쵸? 그럼 이 사실 자체가 좌절을 느꼈을 리는 없고. 그쵸? 좌절스러운 거니까 Frustrating이 맞겠지. 그치? 해석하자면 네. 자동. 네. 그렇죠. 뺑소니네요. 그렇죠. The person who hit my car 이런 거 알죠? 이렇게. 제가 내 자동차를 친 사람이 didn't take responsibility for it 이런 거 알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라는 사실 자체가 대부터가 주어지듯이 그 사실이 좌절스럽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frustrating 이라는 얘기입니다. 뺑소니네, 뺑소니. 그쵸? 그럼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운전하다가 또 살짝 긁었다. 그것도 다 처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뺑소니 칠 거예요. 알겠죠? 법적으로 살짝이라도 긁었다. 부딪혔다. 진짜 톡! 닿다. 닿다? 이거는 봐도 될 것 같은데. 흔적이 없으면 내가 하죠. 그쵸. 근데 내가 보기에 흔적이 없으면 애매합니다. 어쨌든 찝찝할 일은 안 만드는 게 좋고 요즘 이제 블랙박스도 있고 하니까요. 블랙박스 없을 때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무법 천지였어요. 그냥 긁고 가고 몰라 뭐죠? CCTV도 많이 없고. 그래서 옛날에 스님 렌트했을 때도 친구들이랑 어린 나이에 그때도 뭐 치긴 쳤는데 스님 운전하다가 치긴 쳤는데. 어릴 때 그냥 그 면허 있었어. 오해하지 말아야겠죠. 면허 무면허 아닌데 면허는 땄었는데 20대 초반에 그때 그 뚝 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옆에 땡기는 거 없었어요. 그 양쪽에 양쪽에 차를 쫙 세워놓은 데였는데 여기 우리 학원 뒤에처럼 거기를 미친 듯이 밟은 거야 내가. 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뽕 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뭔 소리야? 오른쪽에 가서 이게 없어 거기. 와씨 망했다. 그래서 강원도였는데 거기가 서울까지 이거 없는 채로 왔어요. 그래서 사이드미러 없는 채로 와서 근데 그게 또 렌트카니까 돈을 미친 듯이 벌어줬죠. 77만 원.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돈을 물어내기도 했지만 나랑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은 참 멀쩡하지 않았겠다는 그래서 한동안 또 연락이 올까봐 되게 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발 뻗고 못 잡니다. 그냥 치고 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니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럼 7번 하죠. 피해가 그렇죠. 컴퓨터가 되겠죠. 주어가 누굽니까? 스가 발견했는데 뭐라고? 대 이하가 아빠가
사람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떻다? 혼란스러워한다. 그렇죠. 혼란스러워한다는 얘기. 혼란스러움 느끼는 거니까 confused 나왔다는 얘기예요. 좋아할 때 we put labels 하면은 뭘까요? 뭘 입어야 될까요? 그 뭐라? 세부 사항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식품 성분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confused 대답 맞습니다. 정답. 자, 1, 2, 3 나와 있는데 시간이 적절히 나왔네요. 자, 1번 보시면 A번은 뭐 너무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B interested in이 되겠지, 그지? 여기에 관심 있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 걷는 것에 관심 있니?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관심 있니? 자, 여기서 보시면 You only need special shoes입니다. 걷는 거에 관심 있으면 너 특별한 신발 있어야 돼. 필요할걸?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누가 이런 얘기해 준 걸까요? 앞에 있는 어떤 산업? 광고 산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쵸? 걷는 것에 관심이 있니? 하면서 interested. 그럼 너 시간 있어야지. 그 다음에 Are you thinking about playing tennis? 테니스 치는 거에 관심이 있니? 라고 했을 때 Really need to get a membership to the right club 하면은 굉장히 적절한 올바른 어떤 클럽, 동호회에 대한 멤버십이 있어야 될걸? 필요할걸?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Even before you can put your hand into the earth to dig a garden 이런 거 나와있죠, 그죠? 이렇게 끊어보시면 심지어 뭐 하기 전에 당신의 손을 어디에? The Earth면 뭐예요? 지구는 아니겠죠. 왜? 지구면 대문자겠죠. 소문자였을 때 토양입니다. 토양, 흙입니다. 흙이라든지 토양에 당신의 손을 집어넣기도 전에 뭐 하려고? 정원을 파내려고. 그렇죠? 집어넣기도 전에 you may feel 당신은 이제 느끼게 될 걸 뭐라고 the need to buy 살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야 될지도 몰라. 뭘 사야 되나? Special pants with knee pads 하면 뭔가요? 어떤 무릎 보호대가 있는 특수 바지라든지 그쵸? 정원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치? 바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연장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연장이라든지 도구라든지 뭐 바지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inspire 같은 건 무슨 의미야? 그쵸? 영감을 주다는 뜻입니다 그쵸? 영감을 주다는 뜻인데 이 inspire ring을 쓰게 되면은 이 연장 자체가, 도구 자체가 영감을 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BPP, inspired, 영감 받는 게 맞을 텐데 뒤쪽에 뭐도 있어요? by 행위적이네. 그치? Japanese gardening traditions 라고 나와있죠. 그쵸?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inspire, 이거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어떤 연장 도구가 되겠죠. 그쵸? 능수성 따져보시면 inspired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C번 보시면 When you're walking into the house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뭐 할 때 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 이런 이미지 그치? 들어갈 때 자 그 다음에 carry the bags full of stuff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는 왼전에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you 앞에서 끊어지는 친구가 될 텐데 이 안에서는 동사 이런 것들이 존재 못하겠지 그치? 그렇다면 여기는 준동사 자리란 얘기인데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죠. 그쵸? 목적어 받아줄 수 있는 친구 누구밖에 없어? Bags full of stuff 같은 경우에 carrying밖에 안 되는 거죠. 가방을 가지고서 이런 의미죠. 직접 가지고 걸어 들어가는 거죠. 이미 생겨주는 유입니다. 그래서 interested, inspired, caring 3번입니다. Interested, inspired, caring 3번이 되겠고 다음 것이 엄청 찾아다녀요. 자, 2번 볼게요, 2번. Globalization, 무슨 뜻인가요? 세계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세계화라는 것은 has affected, 라고 나와 있죠. 영향을 미쳐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More than이니까 이상이지, 그치? 어떤 것 이상으로. 그래서 경제 이상의 것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런 얘기죠. 세계화라는 것이, 그쵸? 자, and 그리고 it is amazing, amazed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 exercise 문장에서 봤었던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뭐 왔나요? Amazing, amazed. Amazing. Z이 맞을까요? 그쵸? Amazing 맞겠죠? 왜? Why?
잘못 걸었어. 이거 봐야 돼. 어, 이렇게. 가시면 이 이슨 뭘까요? 자. 집중 좀 보면 안 돼. 야, 정신 보면 안 돼, 얘들아. 얼마 남았어, 이제. 영화 관람하세요? 그냥 그냥 보고 있어요. 야, 이선 뭐야 여기서? 뭐 대명사 뭐야 얘기해 봐. 뭐니? It is amazing, amazed that it has especially affected cultur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파이터버전은 가지고 진주어잖아. 진주어거든. 때부터 끝까지 뭐, 그쵸? It has specially affected culture. 이런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실이 그것이 뭔데? 이게 이제 세계화죠, 그렇죠? 세계화라는 것이 특히나 affected culture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 자체는 놀랍다는 얘기죠. Amazing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A번은 amazing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have all cross borders 라는 거 있습니다. cross borders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 border가 무슨 뜻이죠? border 저기 국경이죠, 그쵸? 국경을 넘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넘나든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문화에 영향 끼친다는 얘기죠. 세계관, 그치? 자, 그 they have not been alone 하면은 역시나 이제 그것들은 무엇이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홀로가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 뒤에 봤더니 sports too has crossed borders 라고 말했죠, 그쵸? 스포츠 또한 뭐한다? 국경을 넘나든다 이런 얘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자, its journey probably began a millennia ago with war and conflict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with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ith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되겠죠. with 명사 분사구문입니다, 그렇죠? spread 라고 나와 있는. 자 보시면 여기서 spread 같은 경우는 지금 PP 형태는 똑같아요. spread. 그 다음에 ing 형태는 spread이 되겠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저 spread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물론 저 동사 원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왜? 미드 전치사 되게 못해요. 동사는 아니겠죠. 그럼 과거 분사 sprea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ing 형태가 될 텐데 역시나 능수동만 따져주면 되겠지, 그치? 전쟁이라든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지는 거죠, 그렇죠? 퍼진다는 표현으로는 그냥 spreading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spreading from village to village 하면은 마을에서 마을로 한마디로 마을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뭐 마을 도시 어떤 국가로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퍼지면서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마지막 C번인데 C번 같은 경우는 driven이랑 driv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당연히 누굴까요? 그렇죠. individual and national sports 얘가 주어가 되겠죠. 얘가 생략된 주어가 되겠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힌트가 뭐가 되지? by 있잖아, 그죠? by the competitive instinct에 의해서 driven이 맞겠지, 그렇지? 자, 정답은 amazing, spreading, driven이 맞습니다. amazing, spreading, driven 2번이고 그 다음 3번 3번은 ABC 나와있는데 A번은 Republic of South Africa 라고 나와있는데 남아공이죠, 그죠? 남아공은 is a country, 나라다 이런 나라. 어떤 나라? located 뭐가 나요? 이렇게 티도 맞겠죠, 그죠? 원래 이제 locate라는 동사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위치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위치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BPP 수동태로 써주시면 위치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You will be surprised, surprising too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너무 쉽다, 그렇죠? 뭐가 맞나요?
서프라이즈 된 거 같겠죠? 그렇죠? 당신은 통정사에서 놀랄걸?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감정의 원인입니다. 뒤쪽에 이제 통정사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보시면 to learn that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걸? 이런 얘기야. 이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텐데 이 Latin language입니다. 무려 11개의 언어가 officially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걸? 이런 의미. 자, 그래서 감정을 느끼니까 surprise가 맞고요. 그 다음 마지막 C번으로 가시면 C번에 speaking spoke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 people are from 이라고 나와 있고 various ethnic group인데 ethnic 무슨 뜻이 이게? 민족 혹은 인종이 됩니다. 그쵸? 민족이 되겠죠. 그쵸? 다양한 민족의 그룹들이야. 얘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고요. 뒤쪽에 뭐가 있나요? different Bantu languages라는 목적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를 뭐 하는? 사용하는? speaking이 맞겠죠. 그쵸? 뭐, gave you the surprise of speaking. 1번이 되고, 숙제는 뭐, 동일합니다. 7, 8, 9, 39페이지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exercise는 본문 분석 플러스 해석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문장입니다.